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강덕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지지자 및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쇠보레 자동차 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공원시 이재범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새누리당의 포항 여성 우선 공천지역 선정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 한다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공계 소위 사회적 약자 내지 배려해야 될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 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 포항 지역 여성 우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뜻과 너무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제고할 것으로 또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다른 후보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할 것입니다. 개소식은 포항시민소통의 날이라는 컨셉에 맞춰 축사와 내빈 소개를 과감히 생략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6.4지방선거에 나서는 기초 2회 후보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시민 대표와 소통하고 즉석에서 시민들과의 1대1 대화의 장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